주춤했었던 2라운드 후반부터 3, 4라운드였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시기인 건 지금 오륙라운드가 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 이제 외국 선수 두 명이 들어왔고요. 아, 지금 앞서면서 공격하던 김현수 트래블링 발렌션. 올해 이제 KBL 프로농구 특징적인 것이 예전에 매번 그 피바롤 때문에 선수들 국제 경기에 나가면 트래블링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만 좀 불리고 중반 이후에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말이죠. 경기가 조금 없잖아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강력하게 시즌 끝날 때까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김주환이 콘니 줄 때 킥볼.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수비하는 거 보면 전자랜드도 심스를 콘니가 수비하고 블레이크리를 포엘이 수비하고요. 전자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포엘이 블레이크리를 막고 콘니가 심스를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엘 선수는 이제 수비도 중요하지만 공격에서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포엘 선수가 아무래도 파워도 있고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말이죠. 공격과 수비의 어떤 선을 분명히 거어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마이커니 들어온 정병욱. 정병욱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그 자유트라인 보내서 거의 100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영성 선수의 좋아하는 자리죠. 정병욱이죠. 예. 블레이크리. 자, 심스와 블레이크리가 다시 외곽으로 나와 있어요. 블레이크리 들어가면서 골밑 넘어졌어요. 파울. 블레이크리 조심해야 되는 게 지난번 LG전에서요 뒤통수가 찢어지면서 지금 병원에서 꿰맨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들어가면서 워낙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제 중심을 잃으면 저게 이제 발이 저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이. 그렇죠. 그래도 막 소문을 짚다 보면 이제 얼굴 쪽이라든지 상반신 쪽에 이제 부상한 막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뒤통수를 치료를 하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리 첫 번째 성공. 자, 이제 결국 2, 3쿼터는 이제 물론 포엘이라는 좋은 외국인 선수가 전자랜드에 있지만 뭐 콜리, 포엘, 심스, 블레이크리 최근의 경기력 모두 따졌을 때는 조금은 뭐 KT가 외국인 선수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높은 애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리바운드 면에서는 심스, 블레이크리 좋아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자랜드가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엘 바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KT. 이제도 막아놓고 뱅크샷 성공. 이제도 오늘 일단은 1쿼터 2점에 이어서 4점 득점해주고 있고요. 21대 21 이제 동점됐습니다. 한의원인데요. 네, 순간적으로 자꾸 이제 그 열심히 수비하는 건 좋은데 손을 갖다 대기 때문에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되는데 수비하던 이제도의 파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스텝을 이제 강하게 딱 잡거든요. 네. 접지력이 좋게 잡아야 그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순간적인 수비자의 어떤 그 충돌이 있었을 때는 그 충돌과 그 부상 위험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끼리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커니 탑 김주환. 자, 한의원이 움직였고요. 찬스 났어요. 쏘지 못합니다. 아,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포엘이 시간 맞고요. 4초. 포엘 떨어지면서 페이드웨이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김주현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잡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스가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빼네요. 자, 포엘 갖고 있는 시간이 길죠. 5초 남았고요. 조성민 심스에게 뒤쪽으로 조성민 열렸어요. 석점. 자, 지금 전자랜드 수비 잘해놓고 막판에 지금 버즈비터 맞았단 말이에요. 네. 조성민 선수도 마지막에 넣었지만 조금 더 그 블레이클리와 심스 선수를 활용하면서 보인도 살 길은 좀 더 볼을 좀 더 원활하게 좀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에게 다시 찬스가 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던지자마자 바로 2차쇼 부정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KT에서는 외곽을 역시 오늘도 책임져주면서
3점 슛 두 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이제 LG전 20점 차 승리를 거둔 KT지만 이때 블레이크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제 샤크 선수죠, LG에요. 올라간 다음에 김정기 선수 있었고 떨어지면서 뒤에 지금 머리 쪽에 부상이었는데 뒤통수가 약간 좀 찢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무릎 쪽하고 샤크의 무릎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무릎이나 엘보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면 이게 완전 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치료 잘 한 다음에 오늘 여기 문정수 좀 뛰는 걸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영삼 선수의 오늘 부상이 일단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걸리고 조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그 더 다칠 수 있는 말이죠. 좋은 희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의 분위기는 심스와 블레이크리가 골밑을 장악을 하고 외곽에서 조성민 선수의 슛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요 조성민이 터지면 다른 선수도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블레이크리와 심스 선수가 인사이드 외곽 이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 이제 모인 수비가 외곽에 또 이제 조성민 선수 그럼 살 수가 있고 그러다면 조성민 선수가 터지면 또 그쪽으로 수비가 쏠리면 이재우라든지 박상호 이런 다른 선수나 여타 이제 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KT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3점 차 이제 KT가 앞서가고요. 김지환, 코니, 코니 뺏겼어요. 자, 블레이클리와 포웰, 블레이클리 내줘. 여기서 실책. 다시 한번 선전해서 빠른 공이요. 포웰, 코니 다 들어왔고요. 한이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아까 선수들이 잡으면 이게 한영 선수 찬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먼저 급하다 보니까 스텝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예. 지금 유동 감독이 아주 강하게 지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찬스였거든요. 한의원이 지금 트래블링을 한 것에 대해서 유동 감독이 뭐라 그런다기보다는 잡았을 때 바로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블레이크리 더블팀 막혀보네요. 자, 공격시간이 계속 없어요. 이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자랜드 잡아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정상적인 좋은 타이밍에 누군가가 던지든지 단계를 움직임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 끊기면 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김지만 일단 뚫어내고요. 버웰 노바크 콘니에게 주네요. 콘니 사자. 사실은 콘니가 조금은 1쿼터 후반부터 조금은 플레이 자체가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후에 선수가 던질 수도 있었지만 동률을 차례 주네요. 이러면 이제 덩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포엔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콘니 선수도 뭔가 지금 본인의 어떤 사인을 지금 만들면서 이제 하나 풀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조성민 길어요. 리바운드 코니. 코니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스 선수 앞에 두고 조금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예 뭐 의도적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김현수 블레이클의 왼쪽으로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현수 2점 링마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웰 이번에 포웰을 던지네요. 포웰을 던져. 지금은 오히려 아까보다는 오히려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도 볼이 쫙쫙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 발 스텝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던질 때 던져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안 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쫓기고 그러면 볼 소유 길어지고 오늘은 지금은 아주 원활했습니다. 공격이요. 반면에 지금 KT 공격이 약간 좀 주춤한데 블록 포웰. 지금 멀티패스 예, 공격 수비 다 좋았죠. 지금 블레이클리의 2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네요. 지금
예, 또 이재동에게 2점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전진했던 실책으로 지금 실점을 허용하고 있죠. 점수는 다시 28대 27. 더웨이 골 밑으로 코닝 블레이크의 파울. 코닝에게 잘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결국 이제 포웰과 쿨리의 피켄놀이냐 피켄팝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공격 쿨리 선수가 그래도 높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고 잘 올라갔기 때문에 파울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첫 번째 성공. 자, 맥커니 두 번째 했죠. 자, 지금 원수인 것 같다. 토니는 분명히 이제 슛 감각은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외곽도 있고요. 자, 케이트도 조금 전에 득점처럼 뭐 스틸이라든지 특히 이제 볼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레이클리와 시미 선수의 스크린을 이용한 많은 움직임을 봐주는 건 좋아요. 이재동은 아꼈고요. 허웰 블레이클리 앞에 있어요. 허웰 왼손 성공합니다. 참 저 상황에서 이 돌아가면서 이 큰 선수가 스텝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피벗하면서 이 왼손으로 들어가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들어내네요 결국은요. 지금 오히려 공격은 KT가 더 뻑뻑해요. 트래블링이에요. 또 이번에는 블레이클의 트래블링. 자, 오늘 김병현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스핀 무브 돌아갈 때에 잘 보시면 자 왼발 떨어졌다가 네, 들어가죠. 네.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어물 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턴오버가 지금 부산 KT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많아요. 블레이크는 좀 아쉬운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느린 그림 보니까 블레이크는 왼쪽 발이 떨어졌다고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커니 볼 튀겼고요. 포에 손 맞고 뒤로 흐른 볼 공격과 전달해드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캐치 선수 얼굴 맞고 나갔다는 네, 판정이 나왔네요. 전명국 허웰 쏘지 않네요. 아, 넘어가라고 하죠. 본인이 1대1 하겠다고. 아우! 허웰이 한 장길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멋있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포웰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블레이클리가 오른쪽으로 치다가 터치아웃이 되긴 했지만 KT 공격 좀 아쉬웠고요. 아, 조금 전 멋진 더블 클러치 반대편 왼손이었는데 네. 그림이 하나 나올 뻔 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네요. 블레이클리 조성민이 역시 이걸 살려주네요. 그렇죠. 이제 어라운드 피켓놀 하면서 조성민 선수가 잡으면 수비가 헬프 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요걸 이제 블랙리스트가 피켓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방법 이런 거는 계속 좀 많이 나오면 케이트로서 좋은 거예요. 정병국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심스 빨리 갑니다. 블레이클리 달려주는데요. 심스 트윈더클 블레이클리 선수가 리바운드도 있고 이렇게 빠른 스피드와 함께 패스워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이클리는 공간만 있으면 떨어진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선수고 심스는 또 받아먹는 선수고 분명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심 선수는 여기서 드리블보다는 이제 높이나 받아먹으면서 뭐 높이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필요가 있고 블레이클리 선수가 아주 잘 치고 들어가면서 뭐 살림꾼이네요 지금요 보면.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KT의 공격이 잘 될 때 보게 되면 블레이클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반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세트 플레이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런데 이제 속공에서는 확실하게 좀 공간 활용도를 좀 많이 넓히면서 다양화시키는 모습, 케이지로서는 좋은 모습이 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수 32대 31 이제 한 점 차고요. 자, 토브런. NBA 이제 그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포웰 승리할 때 어시스트 리바운드 상당히 많죠. 패배 시에는 턴오버가 좀 증가하고, 그러니까 패배할 때 턴오버가 증가하는 이유가 저들은 있잖아요, 포웰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선수들이 좀 받쳐주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반자가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시키면서 오히려 좀 더 턴오버가 낮아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부하에 걸리면 아무래도 포웰 선수가 무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면서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단한 선수긴 대단한 선수고 농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제가 외국 선수를 가끔가다 얘기해보고 하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 포웰입니다. 아, 포웰 선수랑 얘기가 잘 되나요? 잘은 안 되고요. 그냥 네. 뭐 그 전 세계적인 언어 있잖아요. 마드리드 기지라고. 아 근데 네. 제가 경기장에 이렇게 뭐 벌써 박승진 아나운서하고 벌써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경기 전에 아마 선수들과 인터뷰하고 또 사적인 얘기하고 막 선수들 컨디션 점검 어느 감독 코치 못지않게 아주 열정적인 모습은 제가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냥 사적으로 재밌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전전의 대격격입니다. 어메. 커닝. 자 여기서 또 패스가 들어가네요. 포웰 막혔어요. 다시 살려냈는데요. 투터치네요. 정병국 손 맞고 아웃되면서 공격권 전자랜드. 지금 이제 포웰 선수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판단력이 빠른 선수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좀 더블팀에 걸리다 보니까 자 투터치 되는 모습이죠. 마지막에 정병국 맞고 나왔습니다. 케이 팀 윤영은 들어와 있고요. 이제도 돌파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심스 안돼 플레이트리 티핀 안 됐습니다. 콘젤 리바운드. 자 지금은 그 이제도 선수가 한번 더블 클러치 할 수도 물론 있지만 들어갈 때에 심스에게 높게 한번 띄워주는 아.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하나의 또 그 방법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겠는데요. 자 이거는 포엘에게 블레이크리가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심 선수가 옆에서 오히려 지금 더 액션이 큰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말이죠. 페이크의 블레이크 선수가 떴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면 몸이 갈 수밖에 없어요. 파울을 안 하려고 해도 실랜더 룰상 포엘 선수 앞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보시면 콜리 선수를 앞에 두고 1쿼터에 지금 그 블랙 선수가 펄 하나 만들어낸 것처럼 거의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조정현 감독이 자처대 불러놓고 이제 조정민 선수가 와서 항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장면이 아니라 그 전에 KT 공격할 때 세 번의 공격에다 미스가 났었잖아요. 골 밑에서. 근데 그때 이제 상대편이 윈다라는 걸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김도명, 이수관, 신동환 심판이 열심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중계하다 보면은 심판들 참 어렵겠구나, 고생 많겠구나. 아마 한 시즌 하는 동안에 감독만큼이나 좀 늙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그 KBL 심판들도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저도 선수 시절에 보면은 심판들이 BC는 쉬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받아야죠. 그렇죠. 새로운 룰을 적응해야죠. 체력 훈련 한다면서요? 체력 훈련을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뭐, 선수보다는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삼심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많이 뛰는 게 체력이 일단 잘 돼야 돼요. 네. 자, 포엘 합류 이후에 리바운드인데, 승리의 3경기 때 39.3, 패배 9경기 때 29.8. 분명히, 리바운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엘이 장신 빅맨이긴 하지만 포엘과 코니는 다른 팀으로 보게 되면 스몰 빅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빅맨이라기보다는 거의 3, 4번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1번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저희 CG에도 나오지만
리바운드 자체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말이죠. 또 농구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선 2승 2패 양 팀이 전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일단은 뭐 1-4라운드 1-3라운드죠. 이거를 전자랜드가 이겼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리바운드가 대등하거나 높았고 그렇죠. 또 외곽 슛이 46%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자랜드는 이거 분명히 유동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패했던 두 경기에서는 KT에게 골밑을 완전히 그 뭐 당했단 말이야 골밑. 그렇죠. 뭐 거의 압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리바운드는 20-13으로 지금 KT가 7개를 무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리바운드를 좀 더 대등하게 가져가면서 외곽에 터지느냐 전자랜드. 네. 30-30이 동점. 심슨은 이미 더블 더블 아까 달성을 했어요. 오늘 현재까지 11점에 13개 리바운드. 득점보다 리바운드가 더 많네요. 공격 리바운드 5개, 수비 리바운드 8개.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44초입니다. 자, 지금 토요 선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들려요. 수비, 수비, 수비. 아, 예, 디펜스라고 안 하고. 한국말로. 네, 수비, 수비라고 하네요. 블레이클루와 심스의 공간 허용을 어떻게 해주냐. 오늘 KT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민 올라가면서 그대로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스와 블레이클루를 찾았는데 두 명의 지금 움직임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이럴 때 과감한 돌파 하나 성공했네요. 한현 수비하는 윤영원의 파울. 자, 부산 게이트는 이제 팀 파울에 걸립니다. 전자랜드 선수 교체인데요. 함준우 빼고 이제 정용훈이 들어갑니다. KT도 박상호 들어와 있고요. 커닝 박성진 들어와 있는 전자랜드. 박성진 오른쪽 돌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센스 있는 슛이죠. 원래 패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패스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인이 아주 감각적인 슛 성공을 했죠. 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도 들어가면서 본인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도가 좀 아쉬운 건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 운영과 득점할 때 조금 그런 타이밍이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그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포웰과 블레이크가 이 지점에서 오늘 많이 맞붙는데요. 포웰 왼손! 블레이크의 파울. 그러니까 이게 블레이크 선수가 파울을 안 하고 잘 따라갔는데도 이게 오른손으로 갔으면 아마 파울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포웰 선수가 빨리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가면서 포웰 선수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왼팔이 오른손은 지금 힙 쪽에 있고 왼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포웰로서는 방어를 이제 블레이크리가 지금 또 테크니컬 파울을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블레이크리가 파울 트러블에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하나 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파울 4개인데 지금 그 블레이크리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넘어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포인트 선수가 왼쪽은 좋아하지만 오히려 베이스라인 쪽을 잡고 왼쪽이 강하지만 심스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 주어지고 테크니컬 파울이었기 때문에 또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전자랜드예요. 자, 마지막 이 쿼터 마지막의 분위기가 지금 전자랜드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요. 자, 블레이클리가 테크니컬 파울 하나까지 지금 당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들어간 2쿼터 3쿼터 좀 KT로서는 어렵겠는데요. 4점 앞서 전자랜드 한이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정현은 정현은 걸미소가 좋아요. 자, 이 전자랜드가 이런 리바운드가 필요한데 오늘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중에 가장 이상적인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는 정현은 선수인데요.
조성민 수비하는 함준의 파울. 아, 한의원이네요. 전자력은 아직까지 팀 파울 두 개 여유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은 7.9초. 유동 감독도 지금 파울 두 개 남았다라는 걸 선수들에게 강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파울이 끊으라는 얘기죠. 박성진이 또 끊죠. 남은 시간은 4.9초.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파울 없는 선수들이 좀 하면 좋겠죠. 다행히 전반적으로 지금 전자랜드는 파울이 없어요. 다 비엔나 하나씩밖에 없어요. 포에 끊을 수, 누구나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면. 예. 먼 거리에서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쿼터 팀워 초반 중반 좀 힘들었던 전자랜드인데 역전을 시키면서 39-34예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역시 그 높이의 우려 속에서도 역시 포엘과 또 콜린 선수 나름대로 잘해줬고 여기에 국민 선수들의 어떤 수비와 전반적으로 일단 공수의 밸런스 이런 것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5점 앞서고 끝나네요.